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제 날카로운 눈초리에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어제 네. 고은배 씨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신 분 아니신가요? 제가요? 네. 저는 그랬던 기억이 없고요. 정말 네. 억울합니다. 전문가님께서 네. 아무리 저를 외면하시더라도 저는 전문가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로 이렇게 옆에서 항상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도 항상 은별 씨를 기다렸어요. 네? 네.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시청자님들도 오늘만 기다리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어제 너무 네. 실망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가지고 네. 아마 시청률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잘 나왔던데요? 네. 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고민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해결해 드리고요. 어제 저 못 봐서 아쉬워하셨던 분들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어제 못 돌린 돌림판 두 배를 더 돌려가지고요. 최대한 많은 선물 팡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2부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참여 방법 제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은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내 고민들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 분들 그런데 나는 USB 신청했는데 당첨이 안 됐어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USB 오늘도 함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오늘 몇 분께 드립니까? 오늘도 5분 준비했습니다. 5분께 드리고요. 네.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전 매매에 필요한 강의 내용들을 30분 강의로 한 13강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13강이요? 네, 정말 많습니다. 와, 정말 그거 다 보려면 다 보고 나면은 전문가님의 비법을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랑 닮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알 수 있는 매매 기법이 담긴 USB 5분을 추첨해서 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혹시? 아, 오늘 또 문자 체험도 있죠. 아, 그렇습니다. 네. 3회 문자 체험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을 통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접수가 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정말 특별한 체험이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2부 기다리시느라고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힘차게 한번 출발해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네. 어제보다 두 배로 힘차게 출발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종목상담 119 출발! 네, 오늘 금요일장도 무사히 마쳤고요. 종목상담 119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오늘 시장도 마무리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종목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상담이 당첨이 안 됐다 하셔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제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도 장중에 여러분들 함께 좀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조금 기간이 남아있죠. 4월 14일 아침 8시 30분에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8시 30분부터 3시 반까지 함께 좀 진행을 해나가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참여를 하신다면 종목이라든가 실시간 장중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여 안내 방법 여기 하단에 나가고 있죠.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띄지 마시고 붙여가지고 두 글자를 딱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방법이 여러분들께 전송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입장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에 여러분들이 종목상담 119 하단에 보이시는 대로 그대로 검색을 하시면 그 사이트를 열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상에서 은별 씨 얼굴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은 밑에 하단에 제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랑 생긴 게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방송 예정이라고 나와 있죠. 저기가 이제 색깔이 바뀌게 될 거예요. 언제냐면 4월 14일 수요일 아침 8시 30분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기를 누르셔가지고 들어오시면 그날 3시 반까지 저와 함께 주식에 대한 열을 띤 토론과 함께 상담을 해나가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사이트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포탈 검색과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하단에 자막 나오고 있죠?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종목 상담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엔 노란톡입니다. 밑에 하단에 여러분들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난 그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과 응원의 문자도 함께 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자동으로 또 USB까지 응모가 되셔가지고 오늘 방송 끝날 때 다섯 분을 추천해서 USB까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게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헷갈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감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가 사실 옵션 만기일이었죠. 항상 옵션 만기일 이후에 뭐 금요일에는 조금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나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옵션 시장에서 이제 청산이 다 완료가 되고 이제 새로운 근원물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서 포지셔닝을 취해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씩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저는 오늘 시장은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같은 장세가 매매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기도 했었고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 줬지만 상승 상위 종목 개수와 하락 개수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훨씬 더 상승 개수가 많았던 그런 장세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업종별의 순환매는 상당히 좀 잘 나타나주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인데요. 물론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SK하이닉스 보유하셨던 분들 좀 힘드셨겠습니다만 그 외의 종목들은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궐선거가 끝나고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특히 중소형 건설주인 뭐 서희건설이라든가 일성건설 이런 종목들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저께는 좀 대형 건설주가 올라갔다라면 오늘은 중소형 건설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건설주들의 순환매가 나오겠다라는 것, 이런 시장의 퀄리티가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쉬운 장세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우리 특징 종목으로 좀 살펴보면요. DLENC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DLEN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림산업이라고 했던 종목인데 이제 DL과 DLENC로 화학업종과 건설업종을 분사를 했죠. 그래서 DLENC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종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은 3월 10일 날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15% 정도 상승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건설주로서의 아직까지도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 실적이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좀 기대감이 있다는 점에서는 보유하신 분들은 끝까지 또 끌고 가보시는 전략들, 1차 목표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권에서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서 좀 기대감을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설주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없다라는 점들을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또 종목 상담을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오늘 다시 오신 은별 씨께서 참여 안내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2부 참여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정말 심한 것 같아요. 낮에는 막 여름처럼 더운데 아침이랑 저녁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일교차처럼 어떠한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도 요즘 정말 천차만별인 장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수익률이 좋지 않다면 왜 안 좋은지 그걸 체크해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종목상담 119의 에이스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동안 그 이유를 바짝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들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세요. 전화상담은요. 02-3722-0256번,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시면요.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드리고요. 제가 돌림판 여전히 또 힘차게 돌려서 좋은 선물 팡팡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많이 종목 상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전문가님의 비법까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알찬 시간이죠. 난 전문가님의 비법이 너무너무 궁금하다 하신 분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을 통해 해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을 넣은 다음에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신청해 주신 분들께서는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신 다음에 당첨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만 받아가실 수 있는 정말 귀한 자료예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3일 문자 체험권도 자동으로 접수가 되는데요. 나는 문자 신청만 하고 싶다 하신 분들도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단 세 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장중 문자를 체험할 수 있는 3일 문자 체험권 추첨을 통해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종목상담 119 저희 오늘 1부와 2부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은 2부가 절찬리에 상영 중입니다. 그렇다면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도 빠르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잘 부탁드려요. 네, 본격적인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종목 상담을 신청하시면 또 당첨이 되셔서 참여 안내하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로 샵 3772번으로 문자 접수해 주시면 이따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면요. 하단에 QR코드 여러분들 스캔해서 들어오셔도 충분하고요. 샵 3772번 이제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노란톡을 통해서도 종목상담 진행된다라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상담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제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네이버고요. 네. 38만 313원이고 20% 비중인데 네. 너무 높아서 수익이 네. 도대체가 안 나서 이거를 계속 들고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네. 너무 궁금해서 주린이라서 언제 사셨어요? 부탁드립니다. 네. 산 지가 좀 됐어요. 한두 달 정도? 그러면 네이버가 40만 원 넘게 사갖고 네. 그래서 다시 이게 물을 탄 거예요. 그런데도 도대체가 안 내려가갖고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40만 원에 넘게 사셔서 제가 볼 때 한 10% 사셨다가 최근에 좀 떨어졌을 때 10% 더 사신 것 같은데, 그죠? 저번에 떨어졌을 때 다시 물 탔는데도 네. 워낙 높은 점수에서 사갖고 엑셀을 사갖고 알겠습니다. 이게 방법이 안 돼요. 네,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네이버라는 기업은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종목일 거예요. 그죠? 그렇죠. 특히 네이버는 이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애널리스트에서도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얼마나 성장성을 몇 년까지 성장할 것을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서 뭐 무한대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의 저는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도 저는 아직 유효하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조금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하고 계셨다라면 훨씬 더 조금 안정적으로 좀 들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 이제 높은 가격을 갖고 4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소폭 수익권이셔라도 막 불안한 거죠. 이게 빨리 떨어져 버릴까 봐. 예, 그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일단은 네. 최근에 신세계와 협업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2,500억 정도의 서로 주식을 교환하는 그런 이슈도 지금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반 쿠팡 세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키워가는 이 쇼핑 시스템을 키워가고자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이버는 한번 좀 상승을 하면 항상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상승이 나올 때도 꽤 오랫동안 그저 한 4, 5개월 동안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출발을 했죠. 저는 여기서도 좀 쉬어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이렇게 떨어질 거라 생각하진 않는데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느냐. 저는 일단은 다시 40만 원대가 들어오면은 그때는 좀 일부는 좀 매도를 하셔서 그죠? 왜냐하면 저점에서 여기서 잡으신 물량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잡으신 물량들은 일부를 좀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잡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게 또 큰 조정 없이 눌림 없이 가버리게 되면 그럼 내가 비중을 더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비중이 줄어듦으로써 좀 속상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다시 35만 원대까지 떨어진다라는 것도 사실 크게 이상한 조정은 아니거든요. 기업이 문제가 없어도 지금 자리에서는 그 정도의 하락세는 나와도 그냥 기간 조정의 수준이야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최근 수급들을 보면 개인들이 정말 많이 샀어요. 여기서 지금 화면이 조금 잘려 보여서 제가 오른쪽으로 좀 돌려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좀 안 보일까요? 지금 현재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대부분 팔았죠. 그리고 이 반대 수급을 개인들이 좀 받아간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 개인들이 받아간 자리가 3월 달 수준입니다. 우리 지금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대.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 개인들의 수급들이 조금 어느 정도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 수급들로 전환이 돼야만이 주가는 상승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개인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당장의 흐름들에서는 이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에서 입형을 좀 수렴시키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40만 원 넘어갈 때는 일부는 좀 매도를 하고 근데 다 매도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더 올라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매도하고 다시 37만 원대 들어오면 재편입해서 계속 좀 반복 매매를 하셨다가 그 기간에서 외국인 수급들과 기관의 수급이 연달아 한 3거래 이상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때 돼서 일단은 이제 20% 비중 가져가셔서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가장 안전하게 좀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은 올라도 별로 수익이 별로 안 나고 그렇다고 팔자니 너무 좋은 기업이라고 계속 방송에서는 전문가님들은 말씀하시고 하니까 그럴 수 있죠. 이게 가져가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욕심이 좀 나면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대응을 한다라면 충분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설명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전화 주시고 우리 은별 씨께서 또 선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청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좋은 기업을 매수하면 이런 또 고민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도 오늘 좀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랜 기간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고민이 좀 해결되신 거 다행이고요. 제가 이번에 돌림판 돌려 선물을 드릴게요. 시청자님께서 금요일 푹 쉬세요라고 외쳐주시면 한번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네? 꿀잠이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돌림판 한번 돌려볼게요. 네. 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돌려주세요라고 외쳐주셨는데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선물은? 전문가 유료 상품이 나왔어요, 시청자님. 너무 좋아라. 돌고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청자님 전화로 연락을 드릴 거거든요. 전화 꼭 받아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은별님도 그렇고 서영원 전문가님도 그렇고 화이팅! 네, 화이팅 하세요.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화해장 열려있고요. 유튜브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담하고 나면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는데 오늘도 좋은 선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너무 고민만 해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서영원 전문가님의 비법까지 저희가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을 선정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USB가 있고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영원 전문가님의 성함을 넣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발표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문자 체험하고 싶다 하신 분들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성함 세 글자만 넣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이렇게 전문가의 유료 상품을 스타트로 딱 끊으니까요.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어제는 가위바위보를 다 이겨버려가지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낙심하셨는데 오늘은 여러분도 혹시 가위바위보가 나오신다 하더라도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청자분들 편입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또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하셨어요? 저 예스24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제가 19,600원에 매수했고요. 네. 비중은 2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셨나요? 아닙니다. 그럼 좀 되신 거예요? 예, 좀 됐어요. 친구가 네. 좋은 종목 있다고 추천해줘가지고 샀는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 친구가 추천해주셨어요? 네. 친구분하고 사이가 괜찮으신 거죠? 네. 노코멘트 네. 하겠습니다. 네. 네, YES24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사실 이 기업 자체의 이 모멘텀이라기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카카오뱅크 이제 상장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매수가가 높은 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어요. 이제 매수가 부분에 오기 시작한 부분이잖아요. 오늘 흐름들에서 겨우 매수가가 좀 도달한 정도 수준인데 가격만 사실 조금만 낮았다라면 정말 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S24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이게 이제 2021년도 IPO가 상당히 기대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첫 번째로는 뭐 바이오사이언스도 시작됐지만 뭐 크래프톤이라든가 그다음 가장 큰 게 이제 카카오뱅크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 YES24가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YES24가 포함된 다른 기업들 뭐 넷마블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한 20% 이상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기업의 실적 자체도 그렇게 문제는 없어요. 20년도에 실적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좀 홀딩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단지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시 또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감내를 하겠다 생각하시면 홀딩을 해보시고 제가 다른 차선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 방금 전에도 우리 상담을 해드렸던 분한테도 다 동일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문제가 있는 게 평단가가 높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도 보시면 사실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부 팔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들고 가야 되나 고민을 하셨을 텐데 저는 절반 정도는 파셨으면 좋겠어요. 절반 정도는 일단은 매수가 올라왔을 때 파시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주봉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2015년도의 고점을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이 넘어가는 2만 원 자리에서 지지라인 대가 형성되는 자리에서 다시 편입을 하실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비중을 축소하는 거. 물론 지금 작년에까지 갖고 있다가 올해까지 지금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반팔아버리고 올라가버리면 좀 아쉬움이 드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분명 전 매수기에 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반대로 지금 현재 세 번의 고점을 형성했지만 현재 구간에서 고점에서 형성됐다 다시 눌리면 지금은 그 자리에서는 오히려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꾸준하게 이 종목은 올해 지금 사실 카카오뱅크가 언제 상장될 것이다라는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은 안 나왔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조만간에 이제 IPO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이 S24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관련된 카카오뱅크 관련된 종목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을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으나 좀 잘못 깨워진 이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들만 조금만 좀 손 보신다라면 얼마든지 저는 이 종목은 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 또 기회 되시면 또 연락 주셔서 또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은별 씨께서 선물 안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별 씨,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시청자님. 이제 좀 속이 시원합니다. 네, 속이 시원하세요. 다행입니다. 네. 제가 그럼 속 시원하게 한번 돌림판 힘차게 돌려볼게요, 시청자님. 네. 네. 예스 24 들고 계시니까 오 예! 한번 힘차게 외쳐주시면 돌림판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오 예스! 오 예스! 과연 우리 시청자님의 마음 고생을 아주 길게 시켰던 예스 24 과연 좋은 선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햄버거 세트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네.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시청자님과 발빠른 고민 상담은 물론이고요.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는 시간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 열려 있고요.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서용원 전문가님의 상담과 함께 돌림판 시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비법이 궁금하시다고요? USB를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과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을 선정해서 드립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당첨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무료 문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3일 동안 문자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장중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하다는 거 그냥 놓치시는 분 없으시겠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종목 상담 시간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고민이 해결됐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니까 저 또한 굉장히 좀 어깨가 무거워지고 더 잘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으셨습니다. 종목상담 119에 종목상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 난 오늘 당첨이 안 돼가지고 너무 속상하다 하시는 분들이 항상 유튜브에 댓글을 보면 올라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다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에 노란톡 참여를 해보시면 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여러분들 좀 스캔해 들어오시고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입력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포털 사이트에다가 종목상담 119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 들어오실 수 있고 우리가 4월 14일 날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시면 한 6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종목상담을 제가 볼 땐 한 적어도 20, 30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 잭팟이 터진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상담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저는 필룩스요. 필룩스요? 네.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8,250원에 네. 10%예요. 8,000원이요? 10%. 네, 10%시고요. 이 종목을 올해 1월 달에 사셨나요? 네, 1월에. 아, 그날 사셨네요. 1월 아, 네, 20일 날. 주식 시작했는데 그때 샀어요. 아, 그러시군요. 이 가격은 네네. 올해 들어서 1월 20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 그래. 사신 것 같은데 네네. 너무 용기롭게 사셨는데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처음 주식하는 거라서 네. 예, 좀 이 종목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시군요. 일단은 그래도 목소리가 밝으셔서 좀 다행이라 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분석을 한번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필룩스 같은 경우에는 LED 쪽 사업하고 바이오 산업 쪽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복합적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코로나 때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그래도 한번 요동을 쳤다가 굉장히 네. 갭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게 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캔들에 이렇게 띄어지는 부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면 이런 자리가 갭들입니다. 이런 자리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얘기까지 나오고 바닥을 다지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주는데 저는 이 종목을 저는 좀 시간을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 종목의 지금 실적들을 살펴보면 2020년도의 실적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은 뭐 1억 원 정도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기업이 문제가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최근에 조금 공매도가 뭐 증가하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아직까지 바닥을 못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은 대응하시는 전략은 조금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점은 어느 정도 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자리에서 3,200원 자리, 3,300원 자리는 거의 이제 전저점 자리에서 지지라인 때 형성이 됐으니까 이루어졌을 텐데 주식을 올해 처음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은 4,000원대에 대해서는 좀 저항을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꺾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2,900원짜리가 9,100원까지 주가가 급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보통 주식의 성향은 이런 상승이 나왔다가 두 번째 파동 나오고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면 한 5개월, 6개월 이상은 좀 횡보를 해줘야 다시 좀 거래가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아직 1월 달에 고점을 터치하고 지금 4월 구간이니까 시간의 흐름들을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실수를 하는 게 여기서 더 사시거든요. 근데 자꾸 판단 사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은 저는 더 사는 걸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더 사도 평당 얼마까지 다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8,200원에 잡으셔가지고 지금 더 사면은 한 6,500원, 7,000원 내려올 거예요. 그죠? 근데 네네.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리 당장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냅두시고 옆으로 횡보를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닥이 확실히 다져지면 그때 가서 사더라도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노란톡을 꼭 들어오세요. 노란톡을 들어오셔서 저한테 네네. 질문을 계속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걸 봐드릴 수 있지 지금은 사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명확한 답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오히려 좀 독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노란톡 들어오시고 오늘 이렇게 하고 선물 받아가시고 또 노란톡에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별 씨께서 또 선물 안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정말 밝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식 계속한다 보면요. 꼭 수익으로 잘 나오실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님, 언제나 이렇게 네. 행복하게 주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 텐데요. 시청자님께서 꼭꼭 필룩스를 잘 탈출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득 담아서 돌려보겠습니다. 시청자님, 탈출 힘차게 외쳐주시면 돌림판 돌려볼게요. 네, 탈출!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험난한 시간을 잘 버티신 다음에 꼭 탈출하시길 바라겠고 좋은 선물이? 와, 이 시청자님한테 정말 필요한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전문가의 유료 상품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전화 꼭 받아주시고요, 시청자님. 그럼 다른 네. 종목들은 꼭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의 고민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은요.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하고 나면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는 시간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나는 서용원 전문가님의 주식의 비법이 너무너무 궁금하다 하신 분들 USB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과 함께 응원의 문구를 가득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5분을 추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고민들 있으시면요. 이렇게 고민 상담은 물론이고요. 전문가님의 비법까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3일 문자 체험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체험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문자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 참여 방법 참 쉽죠잉? 여러분들 많이들 신청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도 빠르게 해결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다음 또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청자님이 초보자라고 하셨는데 전문가 유료 상품이 돼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들을 조금 그래도 좀 짧은 기간이지만 피드백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도전하십시오. 내가 지금 주린이다 하시면은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전문가 유료 상품 받으시면 또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고 노란톡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지금 듣지 않으셨으니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개방송, 이번 주에 공개방송 수요일 날 예정되어 있죠. 밑에 하단에 나와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 참여 안내 방법이 바로 문자로 전송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좀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에다가 종목상담 119라고 치면요. 바로 나와요. 그럼 그걸 여러분 열어보시면 이렇게 은별 씨 얼굴이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보기 싫은 제 얼굴도 나와요. 그죠? 저기 두 번째 나와 있는데 아까 전에 분명히 이 안경팩에서 잘 어울린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저 맞습니다. 그래서 저 뿔테 안경 낀 서용호 전문가를 4월 14일 날 수요일 저기 시간도 써 있죠? 누르시면 여러분들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침 일찍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참여도 가능하니까 여러분 함께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빠르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상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문자 2959님께서 비츠로테크 매수가 11,850원 비중 10% 서영호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어찌하오 릴까요? 투자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모멘텀적인 흐름들은 상당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전력기기 쪽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일단은 전장 사업 부분과 관련된 흐름들도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거래가 다져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물론 작년보다는 좀 줄어든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부채 비율도 줄어들면서 유보율이 증가하고 오히려 당기 순이익에 대한 부분들과 뭐 영업이익 역시 코로나에 대한 영향도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가가 코로나 때 상승을 했다가 1월 20일 날 고점 터치하고 두 번 만에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횡보하는 자리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전략들은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매수가가 11,800원짜리시죠. 저는 현재 가격대에서 일단은 9,600원, 500원짜리, 9,600원 정도 자리는 지지를 받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좀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서 한 번쯤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이런 상승 흐름들이 나와준다라면 그 자리에서는 비중을 좀 더 가져가시는 매수를 해나가신다라면 목표가 12,500원까지는 좀 끌고 가볼 수 있는 부분도 될 겁니다. 물론 평당가를 못 맞추신다라면 큰 수익률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자리에서 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횡보하는 흐름들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기관 수급들이 좀 들어온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들보다는 좀 흐름들보다는 좀 주가 차트에 대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셔서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유튜브 상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냥님께서 세경 하이테크를 질문해 주셨는데 매수가 25,100원, 비중 25%, 오늘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 같다고 해서 목표가 하향됐고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다시 실적 가시화가 만들어진 다음에 목표 상향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지금 이거를 보니까 일단은 세경 하이테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면은 오늘 사실 뭐 때문에 빠졌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포트 기사 때문에 좀 떨어졌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적 가시화 확보가 우선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오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하락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수급들을 오늘 살펴보니까는 외국인들이 29,000주가 매도가 나왔거든요. 29,000주의 매도 물량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보시면은 차트 화면 보시면 아침에 갑자기 훅 하고 떨어졌어요. 저는 이거는 일시적으로 누군가 물량을 던진 수준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고 나서 더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보통 이게 악재가 터져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쭉쭉쭉쭉 흘러버립니다. 근데 이거 한 번에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량 없이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점이고 거기서 이제 수급은 외국인들이 29,000주. 근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체크는 안 되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가총액 자체가 뭐 그리 크진 않아요. 그리 크지 않은 부분 2,400억 정도 수준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노랑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 가시와 리포트와는 무관하게 조금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 종목은 다시 조금 반등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매수가가 25,100원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락과 무관하게 좀 올라오기가 좀 시간이 걸리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이거는 다음 주에 좀 갭매우는 자리까지 나와서 다시 안정을 찾아갈 거라고 봐요.
아니면은 조금 좀 단타꾼들의 조금 좀 장난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홀딩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가격대 22,000원대와 22,500원대를 회복한 흐름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해프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지금 당장 결론 내리기 좀 어려울 테니까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또 다음 주에 같이 한번 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피드백을 또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좀 참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 이렇게 두 분 종목 상담을 해드렸는데 문자와 유튜브 해드렸는데요. 또 선물 우리 은별 씨께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 한 분, 유튜브 한 분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문자 상담을 받으셨는데요. 2959번이 비트로테크 상담을 받으셨고요. 어찌하오리까요? 이렇게 상담을 받으셨는데 좋은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수익을 기원하면서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찌합니까? 라고 말씀드린 만큼 꼭 좋은 답변 많이들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말 푸짐한 스킨! 무려 8조각이 당첨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지금 보고 계시죠?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 문자를 통해 상담 받으신 분 돌림판 돌려봤고요. 이번엔 유튜브입니다. 백냥님께서 상담 받으셨고 세경 하이테크인데요. 오늘 갑자기 급락 나오셔서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급등 나오길 바라면서 3만냥 기원해봅니다. 돌림판 돌려볼게요. 자, 둘, 3만냥 가자! 우리 상자님께서 25,000원이 좀 넘는 매수가를 보유하셨는데 3만원 돌파를 기원해봅니다. 과연 선물은 햄버거 세트가 당첨되셨습니다. 백냥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백냥님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명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요,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리시면요, 문자로 선물 받으실 수 있어요. 저희 오늘 이렇게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뿐만 아니라요, 전문가님의 비법도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사용한 전문가님의 성함을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 아직 방송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송 끝날 때쯤에 저희가 발표를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좀 문자 체험하고 싶다 하신 분들 저희 방송 끝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그냥 서용원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문자 신청 가능하다는 점 또 기억을 해주시고요.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 주장 전략도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종목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뭐 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참여가 안 되시는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필록스 받으신 분도 지금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저도 인사말을 한번 남겼습니다. 여기 QR코드를 여러분들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노란톡 참여가 안내가 가능하고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과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보내시면 USB까지 노란톡 참여까지 함께 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참여해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관심 종목하고 다음 주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관심주 리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모레 G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3월 4일, 지금부터 한 달 전이죠. 아모레 G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모레 퍼시픽의 지주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좀 코로나 이후에 중국 시장이 열리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면 기대감이 높다라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소셜 쇼핑,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죠. 거기에 판매량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기대감이 있다 그랬죠. 3월 4일에 9% 정도의 상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관심권은 좋습니다. 물론 코로나 감염자 수가 다시 또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조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기회를 매수 기회를 좀 잡아보실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꾸준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은 무엇이냐? 넷게임즈라는 종목입니다.
뭐 게임 회사죠. 넷게임즈라는 회사는 V4라는 게임의 흐름들, MMORPG의 흥행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까지도 진출을 하면서 2020년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죠. 사실 2019년도까지는 영업이익이 적자였어요. 근데 2020년도에 적자 170억에서 흑자 255억으로 흑자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유보율도 160%였던 것이 360%까지 늘어났고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양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크래프톤 IOP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 배틀그라운드 회사가 지금 장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제 올해 상장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넷게임즈와도 관련주로서 같이 협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가장 제가 중요한 거는 좀 차트 흐름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차트의 흐름들을 보시면 한번 상승을 했다가 어느 정도 12,800원 가격대에서 좀 횡보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요. 바닥권에서 좀 거래량들이 좀 유입되는 흐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들을 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번쩍하는 흐름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인데요. 매수가는 14,600원짜리부터 13,600원짜리 1,000원 가격대를 좀 바운더리를 넓혀드렸어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은 비중 한 10% 이내로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15,500원을 잡아드렸거든요. 15,500원은 갑자기 한 번에 다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자리 올라올 때 뭐 이상권은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한번 번쩍 튀하고 올라올 때 그때는 일단 수익 실현 일부를 다시 하고 다시 또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800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대 전략을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 주 시장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드리면 일단 당분간 시장은 좀 박스권의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일 거라고 봐요. 최근에 차트의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짧게 짧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지수 자체의 변동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꾸준히 그래도 저점을 올려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죠. 어느덧 코스닥이 990포인트, 1000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에서 지수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수 종목을 공략한다라는 건 크게 재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노려보시는 전략들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최근에 좀 순환매가 굉장히 좀 넓고 크게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증권주입니다. 증권주들이 최근에 좀 채권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증시가 다시 올라가니까 증권주들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탄력을 좀 받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PO에 대한 부분들도 주관사들의 증권사들은 더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관련해서 건설주들의 흐름들도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OTT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죠.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권을 좀 가져보신다면 지금은 크게 어렵지 않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들을 좀 감안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가 사실 이런 분석과 종목 상담을 많이 해봐야 50분이에요. 근데 4월 14일 날 제가 수요일 날 오전 8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오후 3시 30분까지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종목도 공략해보고 시황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많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지금 보내주시면 여러분 참여 안내 방법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직접 들어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포털 사이트에다가 종목상담 119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은별씨 얼굴 계속 나옵니다. 은별씨 얼굴 계속 나오면서 쭉 올려주시면 제 얼굴도 나와요. 제 얼굴을 4월 14일 날 8시 30분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접속이 된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고 갑자기 제 목소리가 막 튀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들을 함께 참여하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종목상담 119도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은별 씨께서 또 마무리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와, 정말 두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상담 119 2부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했는데 한 시간 후딱 지나가셨죠? 저희가요 USB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그중에서 당첨자분 어느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지금 발표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섯 분 제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번호 맞는지 빠르게 확인하시고요. 내 번호가 맞다면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함, 주소를 넣어서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원활하게 선물을 발송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함과 주소 꼭 적으셔서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2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온 종목상담 119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정말 즐겁게 방송을 했습니다. 저희는요 다음 주 저녁 7시에 함께하니까요. 다음 주에 만나뵙도록 할게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안녕!